테리 지금 오고 있대. 거의 다 왔대. 빨리 와 그래. 네, 여기 됐어. 핸드가 어디요? 하나 더 있는데? 빨리 와 메롱. 아, 너 테리야. 내가 좋아하는 치킨 과자도 샀다. 같이 먹자. 안녕. 다음에 또 만나자. 띵동. 웬일이야? 옛날에 나 이거 뜯었다고. 어, 정말? 근데 왜 이렇게 크냐? 응? 어, 왜 이렇게 커? 나이 그게 크다고? 응. 응? 원래 그러지 않는데. 신나셨나요? 근데 이거 얻는 거야? 응? 응. 한국에 날렸다. 뒷북? 뒷북이라고? 어? 뒷북이라고? 아니, 뒷북은 다 마찬가지로 솜 따라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엄마 선물이야. 왜 썼어? 다시 육아를 하면 선생님이 잡아라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. 네. 아시겠죠? 육아를 잡아라. 아, 이쁜 게 하면 안 돼요. 그냥 육아를 그러면 잡아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. 육아를 잡아라. 아이고 뭐 하시나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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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하시다. 이분 누구예요? 되게 점프하시네. 어, 안녕하세요 선생님. 오늘은 어떤 분이 질문을 해주셨어요. 그 나이가 두 살 차이 나는 언니 동생인데 그 친구들이 장난감 가지고 다툴 때가 많대요. 어떻게 하면 다투지 않고 잘 지낼 수 있는지 선생님께서 설명해 주실게요. 이렇게 손을 이렇게 붙이면 이렇게 먼저 우리 손을 이렇게 반으로 해요. 그 다음에 너희 이렇게 보고 너희 주야 사이좋게 지내야지 이렇게 하면 돼요. 아 그래요? 그럼 사이좋게 지내요? 네. 한마디면? 네. 그럼 두 번째 질문 시작할게요. 네. 어머! 아니야, 저기요! 좀 가주세요! 이게 뭐야? 아니, 이게 뭐야? 오! 저기요, 좀 가주세요! 지야! 아드님이세요? 지야! 이분이 아드님이세요? 네! 아드님이 잘생겼네요! 그럼 육아 질문도 할게요. 아, 배터리 지금 방전됐다. 배터리 방전됐어. 어머. 두 번째 질문 할게요.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영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한글을 까먹을까봐 걱정이에요. 그럼 영어 공부를 계속 해도 될까요? 네. 왜냐면 영국이나 이런 데 지구에 있잖아요. 네. 근데 만약 이렇게 영국 외국 부부 친구 집에 놀러가면 네. 영어 말을 못해요. 아 그래서 이렇게 영어를 하냐고. 아 그럼 외국 영어도 배우고요. 아 그럼 영어 그냥 공부 계속 할까요? 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알겠어. 이럴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 게 좋을까요? 일단 빗자루 이렇게 쫓아내. 누구야? 이분이요? 네. 해주세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진짜 가네요?
어머, 궁둥이 방방, 궁둥이 방방. 안녕하세요. 차는 이러죠, 저는. 아예 너는 해야지 마. 아니 아니야. 어머, 이 눈물이 날까요, 안 날까요, 방 선생님? 이분 눈. 아니 테디 친구라고 해야지. 네, 아니 방 선생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. 눈물이 났을까 안 했을까? 이렇게 해리 구독해 주시는 분이네. 누구세요? 해리 맞아? 박근이야? 네. 장혜리요. 박근이 맞니? 네. 네. 어, 보고 싶어서. 너무 잘 보고 있대, 영상. 해리야, 올해 몇 살이야? 6살이요. 너무 예뻐. 어, 너무 예뻐 죽겠어. 목소리도 예쁘구나. 해리야. 이 눈치를 챘는데요? 누군지 아는데 내가 누구야? 할머니. 어떻게 알았어? 왜 이렇게 됐어? 아, 그냥 아는데요. 할머니 목소리 같아서요. 아니야, 할머니 아니야. 아니야, 구독자분이시래. 아니. 아, 섭섭해. 테리 팬이래. 안녕하세요. 테리 TV 보시는 분이래. 네. 테리 맞아? 네. 어, 테리 올해 몇 살이야? 테리인데. 자작다예요. 나이 한 살 더 먹었어? 네. 몇 살 아니야? 아니야, 페리야, 팬이, 페리 TV 보시는 분이래. 페리예요. 페리야, 너 7살이지? 네. 7살 맞아? 네. 어, 맞아.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? 어, 서울 사는 사람. 해리도 할머니 보고 싶지. 응. 해리는? 봐봐요. 보고 싶어요. 보고 싶 진짜? 와. 아이고 좋아라. 뭐 언제 와? 아 신발 갖고 와요. 올 거야? 네. 할머니 진짜 온다. 맨날 장난이로 온다. 우리 해리 오늘 웃음소리가 더 웃기네. 네. 어,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. 하투도 잊지 마요. 안 울게. 네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식사 사랑해요. 사랑해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식사 맛있게 하세요. 식사 맛있게 했어요. 사랑해요. 사랑해요. 하투도 잊지 마요. 아, 그래, 안녕히 계세요. 통화하자. 네.